그리고 정우성 씨가 함께 차량에서 사이좋게 내리시고 두 분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입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경호 요원분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리고 진행 요원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왼쪽은 조인성, 오른쪽은 정우성. 아, 지금 상황은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조인성 씨와 정우성 씨의 투샷.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이곳 영화 터킹의 레드 카펫 현장입니다. 아, 배성우 씨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류준열 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분이 모두 함께 등장했습니다. 와, 영화 속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레드 카펫. 먼저 단체 사진을 찍고 시작하는 영화 토킹의 주연 배우들. 아, 정말 이거는 영화입니다. 영화. 후! 영화 토킹의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류준열 네 분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조인성 씨, 영화 더킹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싶었던 남자 박태수 역할의 조인성 씨입니다. 9년 만에 스크린 컴백이죠. 완벽하게 표현한 정우성 씨입니다. 그동안의 배우 이미지를 집대성한 캐릭터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정우성 씨와 조인성 씨가 서로 크로스를 하나요? 네. 아, 팬분들의 선물에 굉장히 웃음 모습이군요. 자, 화면에는 배성우 씨의 모습이 보이네요. 요즘 정말 배불리라는 애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성우 씨. 영화 속에서 전략부 배우의 핵심 인물인 양동철 역할을 맡은 배성우 씨입니다. 만나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 한파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배우분들을 향한 우리 팬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아, 조인성 씨 여유 있네요. 예, 팬분들과 또 카메라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곳의 열기를 더더욱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화 더킹의 박태수, 조인성 씨의 사인도 직접 화면으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영화를 기대하는 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랑하는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정우성 씨 오늘 굉장히 친절하시군요. 셀카 연속해서 찍어주고 계시고요. 사인까지. 아, 조인성 씨는 지금 유준열 씨의 플래카드를 들면서 아, 영화 속 보양식 역할을 맡은 정우성 씨의 팬서비스 모습 지금 LED 화면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성 씨의 모습도 지금 LED 화면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중계 카메라 호흡하며 아, 강아지! 강아지까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쓰다듬어주는 우리 조인성 씨. 그야말로 배탔군요. 네. 더킹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싶었던 남자 조인성 씨, 고향 친구로 뒤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낸 우리 유진열 씨입니다. 아, 지금 배성우 씨와 함께 조인성 씨, 정우성 씨, 유진열 씨, 아, 네 분이 뭉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카메라로 함께 이 장면을 찍어주시죠. 영화 더킹의 주연 배우 4인방입니다. 드디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네 사람, 영화 더킹의 주연 배우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류준열 씨입니다. 아, 끊임없이 쏟아지는 플래시들에 전후 좌우 곳곳에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해주는 네 사람, 여유가 넘치는군요. 아, 멋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레드카펫 현장입니다. 자, 방향을 바꿔서 왼쪽에 계신 취재진분들 앞에서도 포즈를 취해볼까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최고의 기대작, 최고의 화제작, 더킹의 주역들입니다.
앞에 모두 포즈를 취하고 조인성 씨와 정우성 씨. 와, 팬들의 환호성이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죠? 네. 와, 무대 뒤에 있는 팬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하는 우리 조인성 씨의 모습입니다. 아, 류준열 씨, 배성우 씨, 조인성 씨, 정우성 씨 무대를 한 바퀴 돌고 이제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러 무대 위로 올라올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한재린 감독님도 오늘 함께 하시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배우분들과 감독님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 더킹의 주역들입니다. 사이좋게 내리
박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최고의 기대작 터키 파이팅! 수고해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시상식에 가본 지 오래됐는데 네. 약간 시상식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준열이와 또 연기꾼 배성우 씨가 함께하기 예. 때문에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환호 그리고 오늘 이런 축제 같은 마음들을 영화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쁜 마음으로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